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아, 공채 엑스파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커리어의 안정민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어떤 곳인지 먼저 첫 번째 소스 키워드 함께 보시죠. 국내 최초 김치 냉장고라고 네. 나왔습니다. 김치 네, 냉장고는 저는 아시겠어요? 딱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래요. 예. 저도 뭐더잘 생각나는 아시죠? 기업은 있는데요. 네. 최초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려요. 예, 어떤 기업인가요? 어딜까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브랜드, 그 기업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요즘 소간지로 불리고 있는 소지섭 씨가 TV 광고를 하기도 하던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최초로 김치 냉장고를 개발하여 거대한 신시장을 개척한 위니아만두입니다. 네. 위니아만두군요. 위니아만두. 아,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에어컨이 먼저 생각나죠? 네, 저도요.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위니아만두는 사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로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990년 가정용 에어컨을 출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전신인 현대양행에서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나 히터, 에어컨 등과 같은 차량용 공조 제품을 생산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량용 공조장치란 자동차의 실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공기조절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오래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니아만두의 에어컨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현재 이 위니아만두의 기업 형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위니아만두는 사원수 600명, 매출액 3,800억 원의 중견기업이고요.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그 천대 기업에 해당하는 우량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뭐 네. 이게 마늘 냉장고, 상추 냉장고, 뭐 예? 깻잎 냉장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발명한 게참 신기해요. 네, 당시 프랑스에는 와인 냉장고가 있었고 네. 일본에는 생선 전용 냉장고가 이미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보관하는 독특한 저장 문화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김치 냉장고의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치 냉장고 탄생 스토리를 딱 듣고 있으니까 김치가 막 땡겨요. 막 아유, 왜안 그러시겠어요? 겉절이랑 막 오래된 묵은 김치. 네. 네. 이쯤에서 두 번째 쏙쏙 키워드 만나보시죠. 인간, 고객 중심, 변화와 혁신. 네. 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 인재상과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네. 이미 잘 알고 여기 계시는데요. 전문가예요. 네. 맞습니다. 예. 기업의 인재상이자 그 위니아만두의 경영 이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따뜻한 인재, 고객에게 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형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이 위니아만두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네, 자, 인재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네. 그럼 이번에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위니아만두에서는 오는 1월 27일까지 2013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요. 채용 분야를 살펴보면 신입의 경우 마케팅, 상품 기획, 디자인, 국내 영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총 15개 분야에서 모집 중입니다. 네. 경력사원의 경우 전략기획, 마케팅, 디자인, 영업기획, 국내 영업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가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형 절차도 이렇게 다양한가요? 아, 예. 전형 절차는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네. 예.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면접 전형은 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지금까지의 면접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4~5명의 한 그룹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실무진들이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직무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인성 면접은 보통 같은 날 이루어지는데요. 그 임원진들이 그 지원자의 인성을 테스트하는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서는 어떤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또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과 둘째, 가장 성취감 있게 완수한 일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니아만두의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각각 5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업의 인재상을 염두에 두시고 따뜻한 인성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한 경험 등 본인의 경험 등을 적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원 방법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위니아만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네. 질문 함께 보시죠. 보시죠. 카톡. 네, 디자인 분야 지원 예정인데요. 추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탱탱님께서? 네. 네. 디자인 전 분야는 신입과 경력 관계없이 모두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입니다. 네. 그 특히 신입의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전에 실기 테스트가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 시험도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카톡. 네, 미니아만도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반도 직입적으로요? 네. 연봉이 얼마입니까? 궁금하죠. 네, 정확한 연봉 정보는 사실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기업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신입 대졸 사원 기준으로 약 3,2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잘 붙으려면 네. 그냥 좀 좋은 팁을 그냥 하나 주세요. 그 미니아만도의 경우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 들으셨듯이 네. 그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그 대신 면접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업과 직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기본이고요. 틀에 박힌 면접 질문 외에 다양한 형식의 질문들에 대응하는 훈련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품질관리 분야에 지원한 어느 면접자에게 그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품질을 매긴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원자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평소 훈련을 통해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신다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지원자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네. 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네.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아만도의 기업 소개와 함께 취업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커리어의 안정민 컨설턴트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